어디서 라이트? 지금 시작했어? 어, 네? 시작했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아, 처음이야. 성공. 조심해. 조심. 아무도 나. 조심해. 그 별카페 그
써야 하는 걸 까먹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선아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맞아요. 예선아 땡기. 얘가 우리 한 8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정성입니다. 그냥 한 진짜 한 2, 3km 걸었나? 아니 샵 끝나고 차에서 는데 예서가 없는 거야.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 성수대교 카페를 성수대교 성수대교까지 갔어요. 청담에서 헐 마음만 받을게. 아 근데 언니 그거 올 거예요. 그거 따로 올 거예요. 아 진짜? 그거는 인터넷으로 시켰고 너의 보라네. 다른 일단 오늘 거는 집에 있어요. 오늘 게 따로 있어 또? 오늘 거는 있고 그건 좀 걸릴 거예요. 대박인데? 막내 막내 서프라이즈인데. 다시는 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제일 구하기 어려운 거를 예서. 네, 저 이거 새끼예요. 야, 자기가 아니 쉐딩
머리카락이 해도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여기, 여기, 이슬 좀 작게 만들어. 이슬 작게 만들어. 너무 쎄, 너무 쎄. 다현이. 다현이 너무 쎄. 와, 너무 잘 보이는데. 와. 아, 내 입술. 조심해. 어디 왔지? 게 다들 하는 모습 왜 이렇게 좋지? 잔뜩
이거. 아 이거. 근데 게임 하트 해달라 그러는데. 게임 하트를 동그랗게. 아. 게임 하트라고. 이제 알았어. 왜 이거? 이거라. 이거라. 내가 하트를 안 보고 있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 봤는데. 처음 나의 나의 비즈니스를 보고 있었어.
내 고행. 내 고행. 안 돼. 저희 뒤에서. 어차피 받았어. 어차피 어창단. 받아쓰기야. 채연아 생일이면은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생일 때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만약에 오늘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뭐 하고 싶었어? 아, 바빴어. 멤버들이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 나도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다 같이 그 뭐냐 이거 어린이 우리가 되게 단단히 곳을 간 적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놀 진짜 놀러 가는 곳을 간 적이 없어. 아 한 시간. 한 시간. 네, 근데 한 시간도 안 있었잖아요. 2시간. 그래. 맞아. 체감 난도 행복해서 빨랐다 이거. 맞아. 사실 진짜 그 도착 같은 시간인데 2분 같은 시간. 맞아. 이런 기억력 좋은 사람. 제가 그 우리 100일날에 예서 장꾸대 썰을 제 생일날 풀어준다고 했었거든요. 예서가 예서가 인기 예서가 예서가 인기 두 개예요. 정확하게 이제 약간 좀 미아가 될 수 있는데 그 미아가 네, 미아가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에 그 이제 해외 다 끝나고 차에 탔는데 예서가 먼저 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예서가 자고 있었는데 제가 타자마자 포장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포장이 없다고? 포장? 그러니까 오잖아요 포장 그래서 포장을 왜 해? 포장 왜?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눈을 뜨거워하게 얘기했어요. 예서 뭐 뭐라고? 잠꼬대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예서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서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그렇게 안 나요.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아요. 맞아요. 아까 계속 새벽에 애가 돌아다니길래 그다 저는 거실에서 소파에서 자는 걸 약간 은근 좋아해가지고 맨날 소파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예서가 갑자기 벌컥 진짜 문소리가 벌컥 나게 딱 열고 애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 깼어? 예서 그래서 왜 지금 깼어? 했더니 얘가 진짜 그래서 학교 이러는 거 나중에 한 3시였나 그랬어. 새벽에 나도 이거 새벽인데 했더니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놀랐어. 아니 꿈에서마저 약간 시간이 쫓기고 그런 거 같아요. 긴장했어 내가. 분들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에 다시 가? 그냥 가. 다시 가? 그냥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 이제 다현 언니 관심. 나 이거 다현 씨 얘기해줬는데 집에서 그 엘리베이터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불러놓고 다시 들어갔어. 아니 일단 그걸 내가 태국 씨가 한 시간 걸리는데 오빠는 그거 엄청 빠르게 달려가지고 눈 놓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갑자기 서 있는 거야. 소름 돋게 돼요. 뭐 멤버들 아직 숙소에 있는 거 무슨 병원? 병원에 가야 된대요. 왜서? 병원? 너 병원 가야 돼? 아니 그건 갔다 왔고 갔다 왔어 수면 클리닉을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이러고 다시 들어갔어. 무서워. 많이 피곤했나 보다. 네 맞아.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기억 많이 자야죠. Continue. 예서 살려줘. 하지만 절대 고인은 아니야. 영은아. 네. 채연이 생일 선물로 애교 해줘. 오. 내 선물일까요? 댓글 좀 남겨요. 과연 내 선물일까요? 팬분들 선물일까요? Go go. 어떤 애교 말이야? 애교. 약간 세상에 제일 귀여운. 한 깨물어 주고 싶은 그런. 완전 최고의 선물을 줬습니다. 너무. 이미 난 생일 선물 있는데 기대돼. 아 기대돼. 기대돼. 영원이가 생활 얘기가 진짜 많아요. 맞아. 언니
어, 어떻게 어떻게 해줘?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사랑한다고 해줘.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사랑한다고 해줘. 일단 일어나고 어, 이게 뭐라고 손에 땀까지 카메라 보고 해줘. 응,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아이돌은 이 저장할 저장할 거야. 아이돌은 저장. 최애 라디오 저장할 거래. 어, 저 저장할게. 오케이, 나중에 짤로 찾아요. 네. 기대하지 마. 준비기간이 길다. 그다음 자연이에요. 그다음 자연이에요. 함께. 오케이. 채연 언니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먹읍시다. 좋아요.
같지만 뭔가 제 인생 살면서 굉장히 제일 많은 그런 생일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멤버들이랑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멤버들도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야죠. 근데 오늘 울지 마세요. 오늘은 나이 울지 마. 히카로부터 시작. 미친 보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재현 언니. 항상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착하고 재밌고 예쁘고 멋있고 재현 언니 사랑해요. 앞으로도 같이 오래오래 같이 화이팅 하자. 사랑해요. 예.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하고 언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케플러의 김채연 언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김채연 언니가 있어서 행복하고 나도 슈닝 바이에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맞아. 오케이. 성공하자. 네, 성공하고. 나요. 축하해요. 일단 캐플러로서 첫 생일이잖아요. 근데 바쁜 스케줄을 별탈 없이 잘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생 많았고 항상 캐플러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담당해줘서 고맙고 항상 뭔가를 항상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록장. 되게 축하해요. 이말 빼고 다 했어. 조금 늦었어요. 제일 축하하고. 오늘 하루 진짜 바빴을 텐데 오늘 하루가 아니지 며칠 동안 계속 달렸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 좋게 있어줘서 고맙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항상 고마운 거야. 항상 내가 좋아해. 웃겨. 사랑해. 자 예서. 저. 아 예서 마지막 부르네. 오케이. 샤워팅 언니. 오케이. 그래. 채연이 그제부터 오늘까지 진짜 고생해서 오늘 우리 좀 잠 자서 너무 잠이 없어서 진짜 고생해서 그 오늘 아니야 채연 케플러 대서 첫 생일이어서 우리 앞으로도 너방에서 많이 먹자. 많이 있어. 올해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더 행복해야 돼. 우리 같이 화이팅하자. 사랑해. 나 좋아해.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요. 완전 들었어요. 진짜. 잘 들었어. 진짜 열심히 했어. 열심히. 샤우팅 언니가 다 해줬잖아. 열심히 해야지. 오늘 생일이라서 반말 쓰기로 했거든요. 오. 맞아. 근데 아니다. 한마디 해봐. 오케이. 한마디 해봐. 네. 일단 진짜 잠 못 자고 바빴잖아. 너무 고생 많았고 뭔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내색 안 하고 밝게 있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생일들 같이 함께 하자. 좋아요. 사랑해. 나 생일 축하해. 맞다. 그다음. 웅니. 웅니. 생일 축하하고요. 그리고 언니에게 많은 노래
이제 노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니가 항상 응원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언니가 알려줘서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 멤버들과 함께 파리를 즐겨보자고요. 예, 저요! 오늘 진짜 그동안 저 며칠 동안 진짜 너무 고생했어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고 진짜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자, 마지막! 마지막! 이 말을 시작하면은 울 것 같은데 그냥 왜? 할게요. 왜 갑자기 울어? 하이파! 저 예전부터 되게 한 번씩은 꼭 울나 봐. 그러니까. 오케이. 예전부터 되게 뭔가 갑자기 진지해졌네. 그냥 좋아.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었을 때 언니가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뭔가 나한테 용기 같은 걸 줘서 되게 버틸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노래 같은 거 좀 힘들 때도 그렇고 그냥 순위 같은 거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냥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요. 언니 도움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너무 고맙고 그냥 언니 생일을 지금 저희 두 번째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 순간들이 그냥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그럼.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아 됐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케플러의 목소리로서 그리고 항상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케플러의 정신적 지주? 지주로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그 언니의 그 자신감과 우리한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서로에게 정이 많은가 봐요. 저희는 네, 저는 그만 알아요. 오늘 안 울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 해줬어.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지금. 진짜로 고마워요.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트로 끝낼까? 응, 좋아요. 하나, 둘, 셋.